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떤 저기 질문인가요? 미각은 뭐예요? 매수가 그거 지금은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70%고요. 70%요? 저기 81,600원. 81,600원이요. 네. 리가캠이라고 말씀하셨죠? 리가캠 바이오? 네네네. 그리고 지금 81,600원이시고요. 네. 그리고 70%. 자, 이거 지금 수익이 나고 계시기 때문에, 예, 팔아야 뭐, 되나, 그죠? 어찌해야 약간 되나. 수익이 낮지만 불안하죠. 네. 네,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네네, 너무 또 맞아요. 신고가라서 지금 약간 좀 너무 뒤늦게 사시긴 했어요. 근데 이제 네. 다행히도 이번에 또 반등이 나오고 있어서 다행인데요. 이거 70% 비중을 한 번에 파실 거예요? 이거요? 아니, 네, 두 번에요. 두 번에요. 네. 그렇죠. 이거 한 번에 파실 생각하면 못 팔아요. 이거 절대. 그리고 두 번에 판다 생각을 해도 야, 선뜻 못 나갈걸요? 일단은 내일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수익 중이잖아요. 한번 그냥 이제 3분할 생각하세요. 3분할로. 아시겠죠? 3분할. 네, 3분할 생각하시고 내일 일단 3분의 1을 정리하세요. 내일이요? 3분의 1. 네, 예. 3분의 1 정리하시고 나머지는 일단 수익이니까 수익을 지켜야 돼요. 네. 머뭇머뭇거리다가 이제 빠질 때 아,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빠지니까 너무 아쉬워서 기다리다가 결국 또 손해를 봐요. 그러니까 이건 수익을 좀 지키는 선에서 저는 전략을 세워 드릴 텐데 86,000원입니다. 86,000원 아래로 떨어지면 이거 정리를 하시는 게 좋고요. 아, 네. 예, 손절선이 86, 아니, 맞아요. 손절선 아니지만 일단 네. 담보 정리하는 게 맞아요. 86,000원. 86,000원 정리해도 나는 이익이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86,000원 손절가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내일 일단 처음에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면 아마 이제 위쪽으로 제가 볼때 9만 원짜리가 지금 바로 위쪽에 있잖아요. 솔직히 이건 신고가 영역이라서 얼마까지 올라간다 이거를 아무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91,000원을 보세요. 91,000원. 91,000원 위로 올라왔을 때 나머지 3분의 1도 정리하는 거예요. 아, 91,000원? 네. 아, 3분의 1. 3분의 1. 그러니까 네. 3분할로 내일 3분의 1 정리하고 네. 그다음에 올라가면 나머지 91,000원 위로 올라왔을 때 3분의 1 정리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있잖아요. 네. 네. 요거는 이제 손절가를 좀 높여서 만약에 위로 올라간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9만 원 손절가 잡고요. 9만 1,000원 위로 올라오면 그때부터는 9만 원 손절가 잡고 그다음에 그거는 좀 기다려 보세요. 저는 이제 뭐 10만 원 9만 갈라나 싶어서 오늘 팔까 말까 막 생각하다 안 팔았거든요. 그거는 사실 9만 원은 큰 의미가 없어요. 몇백 원 차이로 내가 수익 조금 더 내려고 하다가 빠져버리면 오히려 그게 더큰 손해예요. 그러니까 이거 3분할로 지금은 좀 불안하잖아요. 더 올라가도 이거는 욕심부리면 안 돼요. 이 자리에서는. 그러니까 분할로 조금씩 매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